너? 비리마스터 홍금우의 반쪽이자 브라박사 홍진영, 관종백수 홍선영의 어미 응보균 숙주 빅맘 최발수는 1954년 전라도에서 태어났다. 역시나 이런 인간 때문에 전라도 사람들이 안타깝다. 말순이라는 이름이 촌스러워 컴플렉스라고 한다. 비리마스터 홍금우와의 첫 만남 때 이름을 최선영이라고 속였고 결혼할 때도 최선영으로 했다고 한다. 그 후 최말순의 본명을 알게 된 홍금우는 결혼 후 첫 자식이 이름을 최말순이 사기친 이름으로 지어줬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관종백수 홍선영이다. 과거 다리 수술 때문에 운동을 못해 살이 쪘다고 한다. 역시 아주 그냥 비만도 핑계도 유전이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 빈혈을 자주 느낀다고 한다. 빈혈엔 라면이 최고라고 한다. 그래서 님 나체면 과거 시스루 옷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한다. 허나 비리마스터 홍금우가 그 옷을 몰래 버렸다고 한다. 그래서 최말순은 똑같은 옷으로 다시 사게 됐고 홍금우는 그 옷을 또 버렸다고 한다. 최말순 말로는 다른 사람이 노출된 자신을 보는 게 남편이 샘이 나서 버렸다고 했지만 내가 보기엔 눈 건강 때문에 버린 것 같다. 전라도 사람이어서 손맛이 좋다고 한다. 그만 좋았으면 좋겠다. 상고일진 홍진영이 옷으로 일탈을 하다 자신에게 걸려서 도끼빗으로 머리를 찍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머가리가 이상해져서 그딴 사기를 친 것 같다. 미우새에서 나이가 어려 개막내였는데 토니 한 어머니가 비만 유전자로 팩트 저격할 때마다 반말을 찍찍 내뱉었다. 반말 처하는 건 유전인 것 같다. 박사 가수야? 응. 떡대에 안 맞게 애교가 많다고 한다. 홍자매도 지그 엄마의 영향으로 애교가 많다고 한다. 홍선영이 살이 찌거나 다이어트에 실패할 때마다 자기한테 비만 유전자 탈영을 메일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전에도 말했다시피 과학적인 근거는 어느 정도 있지만 그냥 둘 다 많이 처먹어서 그런 거다. 최말순 담당 토니 어머니가 비만 유전자로 팩트로 후드려 팰 때마다 방어한다 치고 선영이 작은 아빠도 뚱뚱이라며 작은 아빠를 시도 때도 없이 팔아먹었다. 작은 아빠랑 결혼하셨나 보다. 미우새에서 홍자매가 수준 낮은 폐급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어째스까임을 많이 썼다. 시청자들은 저놈의 어째스까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듣기 싫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최말순도 이를 의식해서 그 후로 안 썼다고 한다는 개뿔 쫓겨나기 전까지 계속 썼다고 한다. 어째스까임. 상고일진 홍진영의 아빠 찬스 하기구라 사건으로 홍자매 모녀는 사기꾼 집안으로 낙인 찍히며 미우새에서 하차했다고 한다. 그 후 시청자들의 안구와 고막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홍자매 모녀 때문에 집 나간 시청자들까지 돌아왔다고 한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왜 죄 없는 엄마까지 건드리냐며 나에게 비난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모던 여전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박사 가수야? 네, 결국 표절입니다.